태안 천수만에 지난 2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럭 1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5일부터 천수만 양식장 42곳에서 우럭 1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태안 천수만의 수온이 상승하자 바닷물의 산소 농도가 부족해졌고 산소 부족 물 덩어리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관측된 상황으로 수산당국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밀 원인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